그리고 이제 여자 초등 3학년 80m 결승 경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자부에서는 어떤 어린이가 가능성을 보여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타트는 이제 끊어냈고요. 빠르게 치고 나오는 3번 레인의 임지민 선수입니다. 상위 초의 임지민, 하지만 4번 레인도 만만찮아요. 이명진입니다. 임지민과 이명진, 하지만 마지막에는 임지민이 선두를 차지합니다. 아, 네네, 그렇습니다. 자, 임지민 선수와 이영진 선수가 나란히 이명진 어린이가 나란히 1, 2로 들어왔는데, 자, 체격적인 측면에서는 임지민 선수가 굉장히 탁월하고 이명진 선수가 사실 키가 굉장히 작은데 피치가 굉장히 빨랐어요. 네, 약간 뭐 임지민 선수와 이명진 선수를 비교하자면 좀 신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었음에도, 그리고 바로 곧바로 초등 여자 초등 4학년 100m 결승 경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기자기하게 달리고 있는데 정서현 선수 빠르게 치고 나와요. 정서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약대초 정서현 선수가 1위로 치고 나오면서 당당하게 1위로 골인했습니다. 정서현이 제일 먼저 피니시 라인에 도착을 하면서 정말 해맑은 미소와 함께 자신의 1위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네, 아, 내가 부천시 4학년 중에서는 가장 빠른 여학생이다라는 내용을 본인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레이스를 조금은 느린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정서현 선수가 중반부 이후에는 확실하게 치고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오늘 출전하지 않았던 많은 학생들도, 자, 부천시 전체에서 내가 공부를 1등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굉장히 기쁘죠. 그렇죠. 자, 부천 시내 대회이긴 하지만 부천에서는 정서현 선수가 4학년 중에서는 가장 빠른 여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곧바로 이제 여자 초등 5학년 결승 경기입니다. 바로 스타트 준비하는 선수들. 네, 자, 여러분들도 3레인에서 6레인까지 마크되어 있는 선수들을 눈여겨보시면, 자, 그 레인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등 5학년 여자 선수들 100m 레이스가 출발했습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치고 나오는 선수는 손아정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5학년 여학생들도 모두 비등록 선수로만 출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손아정이 마지막까지 1위를 지켜냅니다. 네, 결국 소사초등학교의 손아정 선수가 스타트부터 줄곧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결국 결승점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손아정 선수는 이 예선 그리고 준결승 치르면서도 저 특유의 허리를 꼿꼿이 세우지 않고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자세로 계속 레이스를 펼쳤는데 기록이 정말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손아정 선수가 달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허리 근력이 약한 상태거든요. 네. 초등부에서는 가장 맏언니들의 레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초등 6학년 100m 결승 경기입니다. 네, 6학년 부에는 자 유니폼을 봤을 때 선수가 한 3명 정도는 달릴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선수들의 100m 레이스 빠르게 치고 나오는 선수 4번의 지규원 선수입니다. 동국초의 지규원 마지막까지 여유롭게 레이스 그리고 피니시 라인 제일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4레인에서 출발한 지규원 선수가 결국 1위를 차지했는데요. 자, 지규현 선수도 비등록 선수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달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달리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 이번 대회네요. 네,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워낙 우세하고 또 천천적으로 잘 달릴 수 있는 선수들은, 자, 오늘 이와 같은 대회를 계기로 해서 새롭게 육상에 대한 관심도 갖고